안녕하세요, 여러분. 마리맘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기 먼 산을 보니까 먼지가 별로 없이 해가 쨍쨍 이렇게 눈부셔 눈부셔 눈이 부셔요. 오늘은 무엇을 자랑할까요? 저는 이렇게 해가 쨍 하는 날에는요. 여기 보세요. 방충망도 없이 그냥 문다 열어놓습니다. 베란다를요. 이게 그냥 몇 년째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밖에가 영하의 날씨라 할지라도 베란다는 영하까지 절대 안 떨어지더라고요. 문을 다 열어놨다 해도.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자리 잡고들 있어요. 여기 말고 옥상에는 가든 속에는 제가 얼마나 거기는 또 신문지 이불을 덮어놓고 잘 단돌이 해놨고요. 이곳은 내가 언제나 수시로 볼수 있는 곳이라서 이렇게 이제 눈만 뜨면 나와서 보고, 잠이 안 오면 나와서 보고 하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는 아이들로 여기는 채워져 있어요. 쪼꼬미들.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손길이 조금 더 필요한 애들이 여기에 많이 와 있고요. 이렇게 보세요. 해가 이렇게 쨍쨍 비춰주잖아요. 해가 뜨는 날에는 저 꼭대기까지 이렇게 해가 싹 비춰주니까 제가 그 해님 백을 믿고 제가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주고 있답니다. 또 여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아직도 저기 바깥에 거리대에 노숙하는 애들도 있어요. 거기는 박스에다가 신문지 잔뜩 안으로 집어넣고, 겉으로 김장 비닐봉투 있죠? 그걸 하나 싸고, 밤에는 신문지 덮고 그걸로 움푹 싸고요. 낮에는 신문지 빼주고, 비닐만 딱 놔둬요. 그러면 해가 비쳐서 그 안이 후끈후끈하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제가 견딜 수 있을 때까지는 견뎌보려고 그러고 맘먹고 있답니다. 하늘이 이렇게 좋은 날에는 얘네들도 자연 빛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렇게 문 열어놓고 이렇게 눈맞춤하고 또 눈맞춤하고 또 이렇게 해를 봐야지. 어제 제가 여러 채널에서 이웃님들 채널에서 바카스를 해석해서 주는 걸 보고요. 저도 처음이라서 많이는 안 하고 조금씩 조금씩 한번 줘봤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흠뻑 주진 않는데 그 물이 아직 있는데 제가 그냥 문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온실에 있고 또 옥탑 방에도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온실에도 너무 또 추위에 못 견딜 것 같은 애들 나는 창들만 온실에 창이 겨울에 냉해 좀 짱짱하더라고요. 그래서 창들은 냉해에 강하기 때문에 온실에 놔뒀고 옥탑 방에는 국민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여기 집에도 지금 국민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구석구석 여기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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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있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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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 있고 그리고 여기만 있냐? 아니에요. 작은 방에도 요런 제라늄들이 이제 잔뜩 들어가 있어요. 그래 이게 뭔 일일까요? 우리가 이거를 이고 자야 될지 정말 난감하네. 이렇게도 모여 있으니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입꼬지로 태어난 애들도 이렇게 예쁘죠? 입꼬지가 재밌는 이유는 딱한 가지. 이거 마디바인데, 마디바가 쌍두로 나오고, 지금 쟤네들도 더 봐야 하는데, 제가 이름표가 없는 애들이 많아요. 입고 하면 항상 두 개씩 올라오는 것도 신기 반기할 일이에요. 그죠? 여기도 입고 애들이에요. 여기
입고해가지고 분홍령을 이런 식으로 늘리고 있답니다. 근데 매년 왜 죽일까요? 그렇게 해서 늘렸으면 잘 살려야 되는데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에이 나도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긴기야나니 이제 꽃을 피겠죠. 작년 냉해로 쫙 보내고 남은 애들로 요만큼 요만큼 하고 있고 요것도 긴기야나니인데 올해 새로 나왔다 그래서 제가 봄에 이렇게 드렸는데 입장이 참 특이하죠. 꽃은 더 궁금합니다. 아직 꽃은 안 피었어요. 정말 정말 쪼꼬미 쪼꼬미를 저기 봄에 구입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키우는데 얘는 진짜 신기해요. 입장이 이런 게. 근데 제가 꽃은 더 궁금하니까 계속 키우고 있답니다. 많이 컸어요. 정말 작았거든요. 여기는 앵초가 작년에 샀던 앵초들이 이제 찬바람이 나니까 이렇게 꽃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기는 아직도 국화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는 애들 있어요. 국화꽃이 다 떨어진 애들은 밑에서 새순이 벌써 올라와요. 집에 있으니까. 외목대로 키운 국화들이 새순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래서 국화가 진짜 한번 심어 놓으면 번식이 어마어마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쪼꼬미 분해서 엄청나게 올라와요. 그거는 이제 내년 봄에 뭐 새순 올라왔을 때 나눔을 하든가 그러면 그분들 또 받아가시는 분들도 엄청나게 또 풍부한 그런 국화를 볼수 있겠죠. 제가 아직 감기가 완전히 안 떨어져 가지고요. 목소리도 아직 맛이 가는 상태고 거기다가 또 대상포진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맹맹이 소리도 아직도 하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올리고 이러는 게 너무 게을러져 가지고 내 몸이 힘드니까 그냥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집에 마스코트. 우리 집에 미인이에요, 미인. 제가 매직잼 골드를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너무 예쁘잖아요. 응? 우리 집의 얼굴. 누구가 이렇게 예쁠까? 제가 지금 이거 찍고 있는 이 손이 따갑습니다. 지금 우리 집 베란다는요, 밖에는 지금 영상 3도라고 찍히는데, 우리 집 베란다는, 지금 베란다가 15도예요, 15도. 15.7도. 여기서 문을 닫으면 20도가 넘어요. 근데 지금은 한 제가 10시서부터 해가 떨어진 한 4시까지는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매년 그래 왔습니다. 아이고, 립토스 누뚱이도 지금 이제 꽃 피고 있네요. 먼저 얘들 다꽃 피었는데 얘는 이제 혼자 또 피고 있네요. 또 다른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여기 그리고 누다. 누다가 얼마나 새빨갛게 불이 났었는데 아이고, 많이 빠졌네요. 요새 구름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진, 아니, 구름이래. 햇님이 구름에 가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벌써 금요일이에요. 남들은 불금이다 어쩐다 하지만 저는 아직 불금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평안한 한주 보내셨다면 다음 주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새롭게 만나요. 감사합니다.